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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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오늘 썰을 풀 생각인데 얼마 전에 은별이와 함께 MCN 미팅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아 작기님 내일 모레 파티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 가세요? 왼팔 오빠가 막 로이큐 뭐 이런 데서 뭔가 초대받았다고 하는데 뭐 같이 가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같이 가자. 그럼 왼팔 오빠한테 말씀드려야할게요. 그 알 수 없는 파티에 내가 초대를 받게 됩니다. 왼팔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제 크리에이터 파티라고 해가지고 약간 또 샌박 파티 같은 게 열리나. 그런데 가면 이제 즐거우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들 만나면 재밌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보러 이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약속 당일날 은별이가 아 최근님 저 너무 귀찮으세요. 저는 런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뭐 좋아. 가고 안 가고는 자유지. 맞아. 그래서 이제 왼팔이랑 둘이 가게 됐습니다. 이제 왼팔이가 람보르기니를 끌고 제가 이제 페라리를 끌어가지고 이제 차악의 양대산맥 람페가 천안에서 출발을 해요. 이제 들어보니까 주둥이도 온다는 거야. 주둥이도 만나서 셋이 놀면 되겠다. 그래서 그 파티가 그 야킹 멤버들이 그때 약속이 잡혀서 모이게 됐던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유튜버들도 차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정말 차에 개 미친놈들은 나랑 왼팔이가 거의 탑급이기 때문에 앵간한 우리보다 더 높은 급이나 동급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해당 파티가 열린다는 클럽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아니 롤스로이스랑 막 맥라렌이 있고 막 우리는 우리 차를 딱 본 순간 그 유튜버들이 오 멋진 차다 대단한 사람이 내렸나 봐요. 막 약간의 그 관심종자의 목마른 상태로 내렸는데 뭐 거기 있는 가드들이나 사람들이 그냥 무난한 차에서 뭐가 내리네 약간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야. 게다가 우리가 나도 왼팔이도 그렇고 막 클럽 찐따라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지를 하면서 들어오니까 여기 딱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이야. 보니까 이제 당시에는 주둥이가 늦어가지고 이제 우리만 있었는데 야킹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왼팔이가 조끼를 입고 왔었어. 왼팔아 너 왜 이렇게 꾸며있냐. 형님 오늘 꾸안꾸 스타일이에요. 약간 멋진 클럽 가니까 뭔가 이쁜 이성분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샌박 파티 같은 거 생각해가지고 막 서로 안녕하세요 두근이 막 반갑습니다 막 그런 거 생각했거든. 근데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 클럽 비트가 너무 커가지고 얼마나 컸냐면 소리가 뭐 먹을래? 너는 스테이크야! 스테이크! 야 나도 스테이크! 파스타는? 스테이크랑 파스타를 먹을까? 네 뭐라고요? 스테이크랑 파스타를 먹을까? 아니 씨발 안 들려! 막 왜 봐 여기 누구 들어오는 데야? 형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을 안 들려! 안 들려요! 여기 뭐 하는 데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크리에이터가 아무도 없는 거야. 막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막 거기에서도 막 화장실 가는데 형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뭐라고? 형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같이 가! 야 왼팔아! 쫄지 말고 가! 알겠어요? 우리가 화장실까지 가서 뭘 했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주둥이가 도착했어. 형 잘 지냈어? 왜 그래 형? 형 왜 그래? 아 혜원이 형! 뭐야! 못 들었어! 그렇구나! 형! 반가워! 주둥아! 반가워! 잘 지냈어? 주둥아! 넌 여기서 지금 아는 크리에이터가 있어? 없어! 샌박이나 어디든 저기 뭐 투자를 하신 분들 뭐 그런 관계자들이 오시는 곳이었어? 아 그렇구나! 우리는 뭐 놀 수 있는 사람 없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뭐 할 거 없는데? 나가자! 나갔어! 앞에 카페가 있더라고. 셋이 앉았어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혜원이 형 우리 이제 뭐해? 뭐 계획 있어? 그래도 금요일인데 저기 강남 쪽 가볼까요? 그래가지고 차를 거기다 두고 이제 우리 이제 술 먹으러 떠났어. 그때 우리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BJ 엣지님 아세요? 그분이 이제 달팽이 포차라고 뭐 열었던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기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 먹었어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들어갈 쯤 되니까 괜히 아쉬운 거야. 막 뭐 시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아 근데 우리 오늘 상태가 좀 괜찮은데 우리도 좀 용기 내가지고 낯선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 걸 수 있겠어? 제가 해볼게 해가지고 약 2시간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여자가 말 걸었을 때 시츄에이션만 존나 했어요. 개찐따 망상 있잖아.
실제로 실행은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여성분들이 올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뭘 했어야 뭐 해요. 우리 계획은 존나 장황해.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여성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먹고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 여성분들과 노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무것도 못했어. 그럼 우리끼리 막, 야, 저 사람들 우리 알아본 거 아니야? 진짜 뭔가 눈빛 이상이, 여성 세 분이야. 야, 그럼 우리 남자 셋, 여자 셋? 야, 일로 온다. 내가 긴장해가지고, 딱 하는데, 우리 딱 지나치면서, 계산이요. 야, 우리 못생겼냐? 아니요, 형, 우리 잘생겼는데? 야,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 우리 여기서 이렇게 기죽고 있을 필요가 없어. 김인호 씨 방송을 많이 봐. 강남 야킹을 하면은 막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막 대화하고 막 인터뷰하고 막 팬이랑 막 달려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우리도 그거 해보자고. 형 가자. 우리 차도 존나 멋있고 우리 오늘 가지나. 맞아. 왼팔이 막 조끼 입고. 근데 왼팔이가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좀 타이트한 바지에 조끼까지 입고 있으니까 땀이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거야. 땀이 계속 나면서 막 머리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어. 막 야킹을 하러 가기로 한 거야. 근데 씨바 여러분, 거기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택시? 안 잡혀. 그 시간에 가는데 한 5km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내가 페라리 타가지고 또 2인용이라서 주둥이를 먼저 태우고 거기 가. 주둥이를 내려놔. 그 다음에 다시 5km 달려서 왼팔을 태우고 다시 와. 이거를 했어요. 그만큼 야킹을 하고 싶었어. 정말 이제 와서 말하는 건 부끄럽지만 우린 진짜 야킹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렇게 간절했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또 여기서 막 야킹하면서 막 여성분께 말 걸고 막 여성분도 또 야킹하면서 남성분께 말고, 야, 여기가 화합의 장이구나. 착 주차를 해놓고 방송 켰어.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냐? 그거에 대한 썰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살짝만. 괜찮아. 아, 술 조심히 됐구나. 뒤에서 같이 해주신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거 방송 끄고 나서 셋이 앉아가지고 집 갈까요? 여러분, 주둥이랑 왼팔이랑 논 다음날에 웹툰 작가 모임에 초대됐기 때문에 제가 숙소를 잡아놨었어요. 저 솔직히 일사천리로 일이 풀려서 이 숙소에 새로운 인연이 함께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서울을 갔었어요. 클럽에서도 그렇고 뭔가 야킹 때도 그렇고 뭐 했는데 그날 밤 제 옆에 누웠던 건 주둥이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차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딱 거는데 그 전날 나의 모습들과 나의 기대심, 찐따망상 뭐 이런 것들이 막 지나쳐가면서 눈실이 조금 촉촉해지긴 했습니다. 저는 서울 산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와나나야, 너는 왜 서울 안 살아? 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난 서울에 가면 너무 놀 것 같아서 나를 봉인하기 위해 천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답변을 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하염없이 초라해지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나네요. 아, 나가 스키네.